전 세계적으로 차종과 상관없이 가장 많이 팔리는 차를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트럭이 빠지지 않습니다.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물류와 유통의 역군으로, 저개발 국가에서는 서민의 발 역할을 하며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트럭인데요. 이렇듯 일꾼 자동차로 사랑받고 있는 트럭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건 제1차 세계대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군수물자와 병력을 전선으로 보내기 위해 자동차를 활용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게 전쟁이 끝난 후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우수한 성능과 다양한 디자인의 트럭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트럭의 종류만 해도 보닛 뒤에 운전석이 있는 보닛 트럭을 비롯해서 운전석이 엔진 위에 있는 캡 오버 트럭, 운전석과 화물칸이 일체되어 있는 밴, 운전석 뒤에 작은 짐칸이 달려있는 픽업 트럭까지 가지가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트럭이라고 하면 야심한 밤 혹은 이른 새벽 엄청난 양의 짐을 싣고 달리는 대형 트럭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지구를 지키는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만큼은 아닐지라도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덤프 트럭이 고속도로 위에서 내 차에 바짝 붙어 달린다면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라도 오금이 저리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세계에서 가장 큰 트럭 베스트 3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크고 무지무지하게 크고 엄청나게 큰 전세계 대형 트럭 10점. 베스트 3위는 미국 건설기계 제조사 C사에서 2009년에 발표한 795F 모델인데요. 길이 15.09m, 높이 7.44m에 달하고 타이어를 포함한 너비는 무려 9.53m에 이른답니다. 이어서 전세계 대형 트럭 베스트 2위, 일본의 건설 장비 회사 K사에서 1995년에 제작한 930E 트럭인데요. 길이 15.6m, 너비 9.19m, 높이는 7.39m에 달하고요. 2701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이 장착됐고 최고 속도는 시속 64km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트럭 대망의 1위, 미국 G사에서 제작한 테렉스 타이탄입니다. 길이 20.9m, 너비 7.57m, 높이 6.88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몸집의 트럭은 무게가 자그마치 260톤입니다. 무엇보다 이 트럭을 움직이기 위해서 200가구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필요할 정도라는데요. 현재 현장에서 사용되진 않고 캐나다의 한 전시장에서 관광 상품으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트럭은 무조건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도 트럭 좀 크게 만들었다 실패한 경우 있어요. 의외로. 근데 나 그게 실패했어. 왜냐면 골목골목 못 다녀서. 그래서 다시 이제 터를 많이 샀지 사람들이. 근데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들은 골목을 안 다니니까 트럭이 큰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많이 크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안 만들어요. 숫자는 대형 트럭이 운전하기 더 쉽다? 더 쉽지. 운전석 위치가 높기 때문에 시야가 워낙 넓어요. 그래서 운전하기 더 편하다고 해. 내가 그래서 이번에 대형 면허 도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형 면허 따서 내가 우리 제작진들 다 버스에 태워서 워크샵 갈 때 내가 진짜 이수근처럼 내가 운전하리다. 제 차 타고 못 믿는 건가? 죽는 건가? 트럭이라고 무조건 덩치가 커야 되는 사는 아닙니다. 작지만 알차고 내실 있는 트럭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1등 공신 1톤 트럭이 대표적이죠. 1977년 국내 자동차 회사 H사에서 짐꾼이라는 의미를 지닌 1톤 트럭 P모델을 출시한 이래 우리나라에서 소형 트럭의 판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1월 한 달간 팔려나간 H사 1톤 트럭이 무려 8,860대에 달합니다. 소나타라는 승용차를 제치고 국내 베스트셀링 모델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1톤 트럭 시장은 H사의 P모델이 독점한다 싶을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내 H사 이후 1991년 당시 D사에서는 경상용차인 D자동차를 출시했지만 1톤 소형 트럭의 상대로는 부족했고요. 또 1998년 S자동차에서 일본의 N 소형 트럭을 기반으로 야무진이라는 이름의 소형 트럭을 출시했지만 회사의 파산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소형 트럭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거센데요.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형 트럭에 대한 환경과 안전기준 강화 정책 적용 지점을 유예해줬습니다. 보다 다양한 소형 트럭이 생산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소형 트럭 그 안전기준 강화 그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 그러니까 그 소형 트럭이 앞에가 없기 때문에 충돌 안전도 엄청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들이받았다 하면 그냥 사망사고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사망률을 낮추고
상해율을 낮추기 위해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데 그 안전규제를 강화하니까 가격이 오르잖아.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이 오르는 건 부담스럽고 안전이 강화되는 건 좋은데 안전에는 비용이 수반되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워낙 안전보다 나는 비용이다. 트럭이니까. 아, 그래서 이제 약간 기간을 유예해 준 면이 있죠. 보통 우리가 충돌을 하게 되면 차가 찌그러지는 게 안전하거든. 그러니까 찌그러지는 공간이 많이 있을수록 좋아. 그 찌그러지는 공간을 크럼블 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을 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 차가 많이 찌그러지면 내 차가 왜 이렇게 약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 많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그 충격량은 승객석에 적게 들어와요. 안 찌그러지면 똑같은 충격량이 그대로 사람한테 전달된다고. 근데 찌그러질 공간이 없잖아 1톤 트럭은 아예.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지. 그래서 1톤 소형 트럭이 매년 자동차 판매고 1위를 차지한다면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차종인데요. 픽업 트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단 플러스 SUV 플러스 트럭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대형 픽업 트럭은 전 세계에서 오로지 미국에서만 사랑받을 정도로 미국을 대표하는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도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60, 70년대 트럭이 달리는 모습일 정도일 겁니다. 워낙에 구조가 간단하고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진 데다 부속값이 싸서 미국인들은 자기 집 차고에서 맥주를 홀짝이며 혼자 차를 고쳐 쓰기 때문에 한번 사면 3, 40년을 기본으로 쓰는 거죠. 또 픽업 트럭이라는 게 오래되면 탈수록 맛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픽업 트럭은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픽업 트럭이면 F사의 F150 모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차종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자동차로 지난 한 해 판매량이 무려 80만 대, 가히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이러한 F150 모델의 뒤를 잇는 인기 픽업 트럭은 C사의 실버라도 시리즈와 C사의 D모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T사의 T모델도 픽업 트럭계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터프가이들에게 사랑받는 픽업 트럭.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승산이 없는 걸까요? 사실상 국토가 그렇게 넓지 않고 도로도 잘 정비돼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픽업 트럭이 그렇게 필요가 없지만 요즘 아웃도어 붐이 일고 있고 또 개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 픽업 트럭에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픽업 트럭을 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산차 중에서는 선택의 폭이 사실상 둘, SS 자동차의 A모델과 C모델 뿐이고요. 더욱이 이들은 사실 픽업 트럭이보다 SUV에 가깝죠. 뿐만 아니라 수입 픽업 트럭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픽업 트럭을 들고 오려면 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비용도 상당하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이렇듯 국내에서 픽업 트럭을 구하고 타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전 세계 픽업 트럭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지난 1월 펼쳐진 세계 4대 모터쇼 중에 하나인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국내 H사에서 크로스오버 트럭 콘셉트카 HCD 15 모델을 선보였는데요. 이 여기서 HCD는 현대 캘리포니아 디자인 센터란 뜻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HCD 15 모델은 강렬한 캐릭터 라인을 적용해 역동성을 강조했고요. 소형 CUV 수준의 비교적 짧은 축간 거리를 갖춰 정글이나 산악지대 등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가 가능해서 기존 픽업 트럭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하죠. 잘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성능 좋은 국산 픽업 트럭 양산도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